어, 고단이야.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지?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서 연출을 했지만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 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여기 앞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 문자 오거나 카톡 온거나 연락 온게 없었고 그냥 단순 선물인데 지금 몸보신 해드세요 라고 써있어요. 저번에 장어를 두 마리를 선물 받았죠. 그때는 강의를 하고 왔다는데 장어가 두 마리가 떡 있었어요. 먹으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몸보신 해드세요 구독자 라고 써놨는데 뭐냐면은 작은 거는 아직 저도 통으로 아직 안 봤는데 짜잔. 와, 이제 살다 이제 자라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혹서 저는 이제 외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 우리, 와, 우리 토종자라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자라인데 저보고 이거 몸보신 하라고 우리 조상님들부터 현재까지도 용몽탕으로 많이들 먹고 있는 자라인데 사실 이 귀여운 자라를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쵸? 자, 진짜 여러분들이 제 몸을 생각해 주신다면 용몽탕 드세요 해드세요 하겠지만 사실 제 스스로가 우선은 이 친구를 죽일 수도 없고 방생을 하면 방생을 하지 우리 자라 친구들 자연에서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양식자라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토종자라 오,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조심해야 되고요. 와,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을 때 자라가 이 정도까지 커지는 자라를 이제 봤는데 토종자라가 엄청 많이 커지는 거 아시죠? 와, 이 친구는 좀 아쉽게도 제가 먹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우선은 보관을 하다가 방생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제가 키우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우선은 수조에 하나 갖다 넣어 놓을게요. 와, 이거 갖다 주신 분, 와, 마음은 감사하나 제가 먹지 못해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수조에 잠깐 넣어놓자. 아이고, 자, 내려가봐. 오자, 자자. 오, 우와, 오, 우와, 이렇게 넣으니까 되게 이쁘네. 우와, 우와, 파고 들어간다.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 그쯤부터 제가 자라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얘네가 흙탕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사육장 안에 흙탕물 황토도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네 안 싸우네. 우선은 임시 보관을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방생하는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라워호는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바닥 모래가 많은 이 어항에 잠깐 넣어놓도록 할게요. 숨어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것도 뭐 같은 분이 주지 않았을까요? 몸보신 해드세요. 작은 것 중에 몸보신 할 게 있나요? 뱀? 혹시 뱀인가? 무게가 있는데? 흔들리는데? 소리 들려요? 뱀은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건 나도 떨린다. 으아, 자, 오, 뭐야, 거북이다. 거북? 뭐야 이거, 잠깐만 환하게. 오, 뭐야, 이거 잘하잖아. 이것도 뭐야, 설마 이것도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거는 몸보신 해드세요 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서 먹으라는 건가? 왜 이렇게 애기를 주셨지? 아니면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도. 오, 뭐야, 아까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인데 이 친구는 붉은 배 자라 아닙니까? 노랑 배 자라인가? 하여튼 배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면 외래종이거든요. 이 친구 외래종 자라인데 이 친구를 먹으면 먹었지. 아, 너무 귀엽다. 안 되겠다. 자, 어쨌거나 제가 둘 다 먹진 않을 거예요. 결론은 먹진 않을 거고 둘 다 사육을 할 건데 이 친구는 외래종이라서 방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길러야겠네요. 네, 미안해. 자, 근데 여러분들 자라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잘 산다는 점이고요. 얘네들은 잡식성인데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래 속이나 흙 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와, 그래도 어쨌든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눈이 땡글땡글하고 눈도 땡글땡글하고 바,
발톱도 건강하고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물 주신다면 뭐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감당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악어라던가 뭐 곰이라던가 사자 이런 거 새끼 같은 거 몰래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장난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친구들 제가 키우는 거 방생하는 거 컨텐츠 나중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